편하게 누워있을 때 불을 꺼야 한다든지 꼭 한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는데요. 앞으로는 손짓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이뤄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.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 각종 기기를 작동시키는 공간 터치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손으로 조명을 가리키자 불이 들어옵니다.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 조명색이 변합니다. 영화를 볼 때도 손짓만으로 음량을 조절하고 지루한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. 탁상용 선풍기도 손짓으로 껐다 켤 수 있습니다.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. 사람을 향해 쏜 적외선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으로 신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신체의 작은 움직임까지 3차원으로 포착하는 겁니다. 이렇게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모양과 방향을 인식한 뒤 미리 프로그램된 명령으로 전환해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. 햇살이 내리쬐면 블라인드를 이렇게 싹 내리면 뭐 블라인드도 내려올 거고 이렇게 기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최신 스마트폰에는 이미 이런 공간 터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.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소비자들이 익숙해질수록 빠르게 확산할 전망입니다. 신기술은 자동차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주행 중에 손짓만으로 내비게이션과 공조 장치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. 일부 그 시장 조사 업체의 얘기로는 29억 달러 시장에서 4년 뒤 2020년에는 약 90억 달러로 해서 현재 한 3배 정도의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. 버튼 조작에서 화면 터치, 다시 공간 터치로 발전한 기술로 우리 일상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